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좀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막 칼들이 보이는 거를 봤고요. 그 칼들이 뭉쳐가지고 탱크가 되는 게 보였어요, 탱크.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네. 피습 이후에 계속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또 네. 어떻게 흘러갈지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아, 그 이재명 대표님 저번에 이제 피습할 때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 아, 이 정치인들에 대한 뭔가 이런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력은 일단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 공인이 된 분 입장에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좀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에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올해 2024년 갑진년 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지금 제가 운기를 받아보려고 공수를 처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좀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막 칼들이 보이는 거를 봤고요. 그 칼들이 뭉쳐가지고 탱크가 되는 게 보였어요, 탱크.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님한테 많은 운기가 모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 흔히들 이제 무속에서 말하는 이제 백곡살, 개강살,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주에 칼들이 모여가지고 이 칼을 휘두르는 그런 운기가 왔는데, 이 칼의 운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형태예요. 내 주변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뭐 피습을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거나 개인적인 건강적인 사고 뭐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은 게 다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칼이 모이고 내가 탱크와도 같은 강력한 기운을 가질 때는 내 상대편에 있는 적들을 말살을 하겠다라고 전쟁 선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명을 총을 쐈다 치면은 우리 편도 한두 명은 무조건 맞게 되는 형국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이 D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무언가를 밀고 추진을 하는 그런 운기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님 주위로 큰 권력과 힘이 모이고 있다라는 게 운기로 점쳐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과해요. 마치 전쟁에 나갈 때 내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전쟁이 아직 1년, 2년 남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전지훈련이라든지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유격이든 혹한기든 하잖아요. 이거를 너무 살벌하게 보고 있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반감을 많이 사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전시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을 쓰실까 하는 생각에 좀 반감, 위압감, 위기감이 형성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운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이재명 대표님이 네. 총선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총선에 아무튼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은 총선이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님이 큰 흐름으로 추세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결과가 날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위화감 형성, 너무 강력한 반발작용 때문에 흐름을 이어나갔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점쳐지긴 하거든요. 근데 흐름에 비해서, 기세에 비해서는 이게 요거밖에 안 돼? 아, 요건 좀 아쉬운데? 하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